창조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것인데, 이렇게 창조 과학에 대해서 먼저 창조 과학에 대해 말하기 전에 창조론에 대해서 말하면, 창조론은 우주 만물이 어떤 신적 존재의 행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견해, 즉 인간, 삶, 지구, 우주 역사가 신의 개입에 의한 기원을 가진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우주와 그 속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자연 발생이나 진화의 과정을 통해 조성되었다는 견해에서 맞서는 이론이다. 이런 창조론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바벨론의 천지 창조설과 수메르의 엔키시나 애굽의 주신인 레에 의한 우주 창조 등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도 자의적인 계획과 의지와 섭리에 의해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강조한다. 이러한 창조론은 성경의 맨첫 번째 선언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근거한다. 따라서 창조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근본적인 개념으로, 창조의 개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포괄하고 규정한다. 창조과학은 앞서 설명한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창조과학은 과거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말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단어로, 이 말은 1960년대 창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헨리 모리스 박사가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 창조과학이라고 부르게 됐다.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견해 또는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이 창조와 창조과학을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창조과학은 다양한 창조론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창조과학은 단지 성경 본문에서 증거를 찾기보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에 다양한 설명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주의 기원, 지구 형성, 생명체 탄생, 종의 분화 등 현대 과학의 주요 핵심을 설명할 만한 자신들의 이론은 전혀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아무래도 현대 과학에 대립되는 주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관련된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에서는 안 된다. 이번에 창조론과 창조과학에 대해 조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진화론에 대해서만 자세히 배워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창조를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더 많기도 하고,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창조 과학도 있지만 이것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많지 않아서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네. 저는 여기 학생이 이제 이렇게 창조론, 창조 과학 이렇게 URL을, 이 출처를 밝혀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학자나 책이나 이런 이름을 좀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할 때요, 뭐 저는 뭐 재주장만 강조하진 않아요. 또 젊은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또 저는 또 나는 뭐 창조론을 반대한다. 그래도 저는 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가치관이니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창조론 꼭 믿어야 된다, 진화론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다각도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믿음도 생기게 되면 또 시각이 저절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무엇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타당이라는 말에 좀 걸리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연구된 연구의 양은 뭐 진화론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당이라는 말은 이제 아마 그런 연구의 양과 그 입증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저는 이제 창조를 믿는 입장이고요. 그 타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교수님 창조론이 창조과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앞에서 우리 학생이 잘 설명한 것처럼,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이다. 그래서 이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뭐 창조론에는 큰 범주 안에 뭐 유신론적 창조론도 있고,
뭐 과학적 진화론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창조를 연구하는 창조학을 연구하는 창조론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뭐큰 범위는 창조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조과학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믿으시는 분들은 창조과학이 어떤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창조과학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또 연구해도요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연구하는 입장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시각을 넓혀서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천지는 어떻게 생겼고 인간은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자료를 좀 찾아보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이제 창조론과 진화 양쪽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는 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